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너무 추워졌죠? 그래서 제가 오늘 딱 맞춰서 초겨울 룩북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평소에도 키가 작기 때문에 키장녀 분들을 위한 코디들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오늘도 키장녀 분들도 부담 없이 입기 좋은 아우터 코디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우터 속에 입어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적당한 두께감의 니트랑 같이 매치했을 때 조금 더 감각적으로 보이는 데일리 슈즈와 백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번 쇼핑은 에이블리 어플을 이용을 해서 해봤어요. 에이블리에는 수천 개의 슬롯 마켓이 모여있고 그리고 모든 마켓이 전상품 무료 배송이더라고요. 그게 진짜 너무너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특별한 쇼핑 관련 픽 이벤트를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룩은 바로 이 니트랑 같이 매치한 귀여운 후드코트 룩인데요. 저는 이 니트는 배색과 그 컬러감에 반해서 바로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입었을 때 까슬까슬한 느낌도 많이 없어서 단독으로 입기도 좋은데 겨울에는 살짝 좀 추워지니까 이너랑 같이 매치를 해서 입어도 좋고요. 위에 아우터 같이 매치해서 입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니트 같은 경우에는 빌리프 마켓 제품이고요. 같이 매치한 이 스커트는 체리빌레 제품이에요. 저는 이 스커트 블랙 컬러랑 이렇게 베이지 컬러 두 가지 다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떨어지는 핏이 A라인 핏이기 때문에 하체에 살짝 조금 고민이 있는 부분은 좀 커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이 밴딩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체형을 살짝 잡아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길이감도 너무 짧아서 부담스럽지 않은 길이감이었고요. 제가 입었을 때 허벅지 중간쯤이었기 때문에 저보다 키가 조금 더 크신 분들도 너무 부담 없이 입기에 좋은 치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코디의 메인인 바로 이거 엘트루의 후드코트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울이 90%고 나일론이 10%이기 때문에 코트가 굉장히 부드럽고 보풀도 잘 안 일어나고 너무 무겁지 않은 그런 코트인데요. 코트 자체가 굉장히 두껍지 않은 두께감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조금 두툼한 코트가 입었을 때 좀 따뜻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너무 두툼한 코트를 입었을 때 막 끼는 거랑 부해 보이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겨울에도 춥지만 좀 얇은 코트를 선호를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 코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감 처리 같은 것도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고 아무래도 저는 이 후드에 꽂혀서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후드를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일단 길이감 같은 것도 되게 하프 기장이고 좀 아방한 느낌도 있어서 편하게 입을 수도 있고 좀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그런 코디에도 매치할 수 있는 코트여서 구매를 했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아우터들이 정말 다 마음에 드는데 일단 요거가 좀 가장 많이 손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요거 아이보리 컬러의 그 삭스 부츠를 같이 매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디 자체가 좀 밝고 화사한 느낌이어서 아이보리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제가 평소에 225 또는 230 사이즈의 신발을 신는데 이게 발볼이 조금 얇게 나온 편인 것 같아요. 230으로 주문을 했는데도 아주 살짝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서 발볼이 넓은 편이신 분들은 조금 더 넉넉하고 여유로운 사이즈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할게요. 두 번째 룩은 제가 제주도를 다녀와서 진짜 무늬가 폭주했던 바로 이 그린 니트와 함께한 룩이에요. 이거 진짜 인스타 DM도 엄청 많이 오고 유튜브 영상 봐주신 분들도 댓글로 이 니트 제품 진짜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갈츠 제품이고 이제 너무 제가 많이 답장을 드리다 보니까 외워버렸어요. 갈츠 V넥 니트입니다. 그냥 제가 이제 딱 제주도 가기 전에 문득 블라우스랑 그린 컬러의 니트랑 좀 같이 코디를 해서 입고 갔다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급하게 구매를 한 건데 배송이 굉장히 빨리 와서 다행히 코디를 같이 할 수 있었어요. 오늘은 그때 그 코디랑 조금 다르게 요거에 제가 이렇게 기본 반목 폴라 티를 같이 매치를 했습니다. 이 니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개를 해드렸던 빌리프 니트처럼 굉장히 두께감이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추운 가을에도 이거 단독으로 입었을 때
너무 덥지 않고 좀 따뜻한 느낌이 들 정도로 입었는데요. 이제 좀 겨울쯤에는 살짝 추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너랑 같이 매치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근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이너 또한 얇기가 굉장히 얇고 부들부들한 편이랍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아우터를 매치하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제가 옷을 좀 블랙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블랙 컬러 반폴라 티에 블랙 컬러 이렇게 심플한 그냥 A라인 스커트 위에 이렇게 포인트로 컬러감을 주면은 좀더 데일리스러우면서도 좀 시크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치한 룩이에요. 이 스커트는 방금 보여드렸던 아이보리 컬러 스커트의 블랙 컬러 버전입니다. 겨울에는 진짜 이렇게 입는 게 생각보다 은근 편해요. 그리고 같이 매치한 이 코트는 라라봉의 핸드메이드 스트 코트예요. 핸드메이드 원단처럼 보이는 그런 코트라고 했는데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거든요. 근데 받아보고 놀란 게 질이 정말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핸드메이드 코트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엄청 부드럽고 구김도 심하지 않고요. 까끌까끌한 느낌이 없어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진짜 가격 대비 퀄리티도 정말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만족스러웠던 거는 사실 기장감. 이거는 좀 롱코트에 해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장감을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키장녀 분들도 부담 없이 땅에 끌지 않고 입을 수 있는 롱한 그런 기장감의 코트예요. 저는 색감 좀 고민을 하다가 그 아무래도 제가 되게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컬러는 이런 오트밀 컬러인 것 같아서 오트밀 컬러의 제품을 구매했어요. 그리고 같이 매치한 거는 이 블랙 컬러의 스판 슈즈인데요. 이게 아까 것보다 조금 더 발볼이 여유가 있는 사이즈고 모양도 조금 더 둥글둥글해서 저는 발볼이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슈즈가 조금 더 발이 편했어요. 발볼 넓으신 분들은 요 디자인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세 번째 룩은 제가 진짜 구매하면서도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한 조합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혹시 가장 보통의 연애 영화 보셨나요? 공효진님 나오는 영화인데 거기서 공효진님이 블라우스랑 니트를 너무 예쁘게 연출을 하셔가지고 영화 보는 내내 아, 나도 블라우스랑 니트를 같이 매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계속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을 찾기 위해서 니트랑 블라우스를 찾다가 완전 성공적으로 구매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블라우스를 제주도에서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마찬가지로 블라우스에 대한 문의도 진짜 폭주를 많이 했어요. 바로 비올리 라인의 가을 프릴 블라우스예요. 이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매하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요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프릴이 너무 과하지 않고 그리고 좀 되게 빳빳한 재질이 아니라 부드럽고 하늘하늘한 재질의 블라우스이기 때문에 니트랑 매치했을 때 훨씬 더 예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뭐 허리 라인에 밴딩도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지금 이 계절에는 이걸 무조건 이너로 입을 거라서 이런 라인에 대한 건 생각을 안 하고 이넥 부분에 있는 이 디테일만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컬러감의 니트랑 블라우스를 연출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 레몬 옐로우 컬러감의 니트가 좀 따뜻해 보이면서도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날것 같아서 이거를 선택을 했어요. 받아보니까는 살짝 연두빛이 조금 더 도는 그런 레몬 옐로우감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좀 부족한 그런 핏감이에요. 그래서 블라우스랑 매치했을 때 살짝 부해 보인다, 낀다라는 느낌이 어느 정도 들 수는 있지만 프릴과 요 컬러감의 가디건이 매치가 너무 잘 맞아요. 제가 매치했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코디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데이트 룩으로도 진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사선 무광 요 스커트가 갑자기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 컬러감도 괜찮았고 요런 부드러운 느낌의 살짝 요런 세련된 가죽 스커트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매치를 했는데 만족스러워요. 진짜 진짜 아쉬운 거는 저는 진짜 제가 이렇게 뒷밴딩을 많이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쉽긴 하지만 치마 속에다가 이제 니트랑 블라우스를 넣어서 입을 건 아니어서 그래도 조금 덜 신경 쓰이긴 합니다. 그리고 같이 매치한 거는 바로 이 포미엘의 숏코트. 오늘은 좀 숏한 기장의 아우터를 위주로 가져왔어요. 아무래도 키장녀 분들이 진짜 고민 안 하고 쉽게 입을 수 있고 그리고 키장녀 말고 키큰녀 분들도 숏코트를 좀더 편하게 입을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숏코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세 번째 룩에는 약간 좀 그런 레몬 옐로우 밝은 좀 귀여운 느낌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요 숏코트랑 매치를 같이 해봤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진짜 부드럽고 구김이 잘안 가는 재질이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요. 아무래도 저는 아우터는 조금 돈을 조금 들여서 좀 구김이 덜한 제품을 사자라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제품을 구매를 했고, 이후에 요 숄더백. 와, 진짜 오늘 지금 이 코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 신경을 많이 쓴 코디예요, 제 기준에. 이렇게 가방 컬러감까지 딱 맞춰서 매치를 해봤는데, 요 가방이 생각보다 마무리감도 괜찮고 질감 같은 것도 너무 저렴해 보이지 않아서 조금 더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가방들 좀 되게 많이 미니로 나와서 실용도가 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크기도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긴 끈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띄워놓는 사진 있잖아요. 너무 만족스러운 코디여서 이렇게 한번 남겨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룩은 라라본 코트를 바지랑 같이 코디한 룩인데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오트밀 컬러가 생각보다 어두운 그런 딥한 컬러들의 이너들이랑 생각보다 매치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브이로그를 최근 학교 브이로그 봐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것도 진짜 무늬가 엄청 터졌어요. 아, 그래서 약간 아, 진짜 빨리 알려드려야 되는데 영상이 좀 늦어지는 거 아닌가 고민을 하긴 했는데 바로 요 베스 커디건이랑 같이 매치를 했습니다. 요거는 브이넥으로 되어 있고 단추가 딱 하나예요. 그래서 단추를 잠궈서 입으셔도 좋고 저처럼 이렇게 이너 반목으로 된 반목폴라 이너 위에다가 단추를 풀어서 매치하셔도 조금 더 감각적으로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 러벤썬 목폴라 아까도 보여드렸던 블랙 컬러의 목폴라랑 같은 제품인데 저는 목이 좀 짧은 편이어서 긴 목폴라를 입으면 너무 답답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반목까지만 올라오는 제품을 구매를 합니다. 요거 두께감 얇은 편이고 굉장히 야들야들해요. 제가 요즘에 좀 1차 팬츠에 좀 많이 꽂혀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 아마벨 반하의 흑청 1차 팬츠를 같이 매치를 하려고 구매를 했는데 제가 구매해본 데님 팬츠 중에 가장 부드러워요. 뭔가 왜 이렇게 부드럽지? 그 약간 좀 데님 팬츠들은 살짝 그런 특유의 빳빳함이 있는데 얘는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종아리 밑으로는 굉장히 여유로운데 힙부터 살짝 스키니처럼 꽉 끼더라고요. 근데 디자인이 진짜 제가 너무너무 만족스러워하는 흑청 팬츠예요. 이렇게 저는 접어서 입었는데 이거 키장녀분들은 접어서 입으셔야 돼요. 아니면 수선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제가 펴서 입으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접어서 입었는데 접었을 때도 이렇게 블랙 기장이 올라오는 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이런 실밥이라든지 이런 부자재들도 다 블랙 컬러여서 조금 더 세련돼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룩은 학교 갈때 너무 입기 좋은 꾸안꾸 그 자체의 코디인데요. 일단 이렇게 크롭 기장의 니트가 꾸민 듯안 꾸민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크롭이 엄청 짧은 편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티셔츠 기장인데 여기 앞부분이 살짝 말려 들어가가지고 배꼽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게 포인트인 니트고 이거 V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파진 V여서 좀 만족스러웠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좀 파진 V를 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딱 이런 넓은 V여서 만족스러웠고 같이 코디한 요 팬츠. 뮤주얼 제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 제가 진짜 편하게 입고 다녔던 바지예요. 바지가 핏이 진짜 예쁘게 나와요. 제가 좀 하체가 좀 튼튼한 편이어가지고 좀 신경 쓰면서 가리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게 하나도 부각되지 않았고 기장감도 딱 적당했고 컬러감도 따뜻하고 제가 진짜 만족하는 그런 베이지, 아이보리 컬러감의 팬츠인데요. 다만 아쉬운 거는 당연히 밝은 컬러감이기 때문에 때가 좀 쉽게 타더라고요. 그래서 요 팬츠랑 이렇게 같이 매치를 했고요. 그리고 샌디비 마켓에서 구매한 양털 자켓. 이거는 진짜 제가 편하게 학교 앞이라든지 학교를 가거나 동네 돌아다닐 때 입으려고 구매를 한 건데 방금 보여드린 니트랑 바지에 입으니까 생각보다 좀 꾸민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꾸안꾸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막 두꺼운 두께감은 아닌데 안쪽에는 스웨드고 밖에는 이렇게 양털이라서 조금 더 일반 코트들보다 따뜻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코디를 한번 실패를 해가지고 따뜻한 날에 이거 입고 나갔다가 더워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디도 꾸안꾸룩인데요. 이거는 진짜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바로 패딩이랑 매치한 룩이에요. 일단 저는 스키니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스키니를 많이 입는데 이거는 크림치즈 마켓에서 구매를 했어요. X스몰 사이즈를 살까 스몰 사이즈를 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하체가 튼실한 편이기 때문에 S로 구매를 했더니 딱 맞더라고요. 그 평에서도 살짝 바지가 작게 나왔다라는 말이 있어서 만약에 구매를 하실 거라면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이즈로 구매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끝에는 이렇게 언발로 커팅이 되어 있는데 저는 언발보다는 그냥 다 차라리 일자로 커팅된 걸 좋아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핏감, 길이감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바지가 군살들을 되게 잘 잡아주더라고요. 제가 구매해본 스키니 중에 좀 손꼽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학교 브이로그에서 노출을 한번 했던 바로 요거 배색 니트인데 이것도 무늬가 진짜 진짜 많았어요. 유니크 룩의 수술 니트예요. 이렇게 수술 니트처럼 막 뭐가 수술들이 많이 달려있는데 되게 프리하고 자연스럽게 달려있는 니트고요. 또 이렇게 된 니트들이 꾸민 듯 안 꾸민 듯 캐주얼하게 입기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좀 급할 때 편하게 입기 좋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니트 같은 경우에는 짜임이 되게 두껍게 돼 있어서 니트가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거에는 코트를 입었을 때 살짝 되게 껴보이고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패딩이랑 매치를 했습니다. 그레이 컬러의 패딩을 구매를 했고요. 일단 이 털이 너무 예뻐 보여서 조금 더 홀리듯이 구매를 했어요. 그 기장감도 너무 숏, 하프가 아니라 살짝 엉덩이 라인도 조금 덮어주는 그리고 라인이 살짝 살아나는 그런 느낌의 패딩이어서 진짜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기에는 조금 오바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한겨울에도 진짜 진짜 잘 입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매 부분에는 좀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셔링을 잡을 수가 있긴 한데 이런 거 좋아하신다면 더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제가 6가지 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앞서 오늘은 쇼핑 관련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벤트를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일단 첫 번째 이벤트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모든 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할인 쿠폰 코드예요. 만 원 이상 구매를 하시면 10%가 할인되는 쿠폰을 선물로 드릴 건데요. 영상이 올라가는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 달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인 쿠폰 코드는 이렇게 써져 있는 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벤트는 바로 쇼핑 지원금 이벤트예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6가지 룩 중에 여러분들의 최애 코디를 하나 정해서 참여 링크를 통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룩을 구매하실 수 있는 지원금 10만 원을 6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댓글로 최애 코디로 뽑아주신 이유를 남겨주신다면 당첨 확률이 더더 높아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당첨자 발표는 11월 19일 화요일 오후 5시에 발표를 할 건데요. 제 유튜브 채널이 아닌 에이블리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 탭에서 발표를 할 거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살살해진 초겨울에 입기 좋은 룩북을 제가 빨리 가지고 왔는데 이번 룩북도 여러분들의 쇼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도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